8월 30일에 출시할 게임이 성검전설 비전스 오브 마나. 체험판이 나왔다길래 호다닥 뛰어가봐서 해봤습니다. 상당히 고전 시리즈인 게임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시리즈기에 만약 이번 데모를 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다면 첫 입문작이 될 겁니다. 일단 1시간짜리 체험판만 해보고 이 게임이 어떻다 저렇다 할 순 없고 어느 정도 자기의 취향전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체험판이 나와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요즘엔 고맙다고 볼 수 있어요. 플레이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마음에 들면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웬만한 트리플레이급 게임들은 이렇게 나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1시간가량 체험판 플레이해봤을 때 저의 느낌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 저는 본편을 구매 안 할 것 같습니다. 별로였어요. 아참, 제가 좀 헷갈리게 말한 것 같은데 게임이 별로란 게 아니고 제 취향은 별로였습니다. 게임 자체는 갓게임 느낌까지 못 받겠고 그래도 평타 이상급의 퀄리티는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플레이하기엔 자극적인 무언가가 전혀 없었어요. 너무나도 평화롭고 무난하고 그냥 귀염귀염하기만 한 아기자기한 게임이다. 요런 느낌만 받았습니다. 이거 아무래도 저의 뇌가 자극적이고 도파민에 절여져 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. 이 게임은 상당히 동화스러운 느낌의 게임인데 제가 그런 해피해피한 게임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요즘 워낙 퀄리티 좋은 게임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성검전설 그래픽이 나쁜 게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머리 위에 차르 얹어 놓은 것과 배꼽 티가 너무나도 눈에 거슬렸어요. 캐릭터들도 다 귀엽긴 한데 그냥 별 느낌이 없었으며 좀 무난무난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전투가 턴제가 아니라는 건데요. 예전에 나왔던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랑 좀 비슷한 형식의 전투입니다. 아마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를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이 게임도 좀 괜찮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어라이즈도 별로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어라이즈는 성인 느낌의 캐릭터들인데 이 게임은 다 어린이들이 주인공들이라서 저는 더 별로였어요. 다만 전투가 턴제가 아닐 뿐이지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처럼 스릴 넘치고 멋진 전투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겐 전투도 그냥 너무 무난했습니다. 거기에 배경음악도 너무 해피해피한 음악이고 전체적으로 너무 밝고 해피해피했어요.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그래픽의 디테일입니다. 특히나 배 타고 갈 때 바다 출렁이는 연출이 너무나도 극악이었는데요.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는 바다 물결 그래픽이나 하늘에 떠있는 우주 배경 뭐 별 이런 거 디테일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. 몰입도 잘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체험판에서 만나는 간단 이벤트 씬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어이털리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스토리라서 이건 뭐 초등학생이 봐도 유치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건 체험판의 극 사소하고 짧은 이벤트일 뿐이니까 이것만으로 판단할 순 없겠죠.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평타급으로 괜찮게 만들어진 게임 같아 보였습니다만 제 취향과 비교했을 땐 너무나도 밝고 해피한 분위기다 보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몰입이 잘 되지 않았어요. 하지만 반대로 이런 밝은 느낌의 분위기와 좀 동화 속에 온 듯한 느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저와는 다르게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래픽 느낌은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그랑블루 리링크라든지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 이런 것도 엄청 재밌게 했거든요. 그런데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나 성검전설류는 왜 또 잘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약간 전투를 중점으로 둔 RPG와 스토리와 넓은 세계를 중점으로 둔 RPG 요 차이점일까 싶기도 하고요.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. 아무튼 체험판이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에 여러분들도 구매하시기 전에 체험판을 먼저 해보고 게임을 선택하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의 취향이 안 맞아서 저는 별로였던 거지 게임 자체는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게임이었습니다. 혹시라도 본편을 구매하게 된다면 나중에 정식판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